탈모를 가리느라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녀 잠깐의 외출에도 정수리는 땀 범벅입니다. 탈모의 원인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. 형제 중에서 남동생 하나, 여동생 둘, 나까지 머리가 없고. 남성의 전유물로 알려지던 탈모. 이제 여성 탈모도 남성 탈모 못지않게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. 탈모가 찾아온 이후 필수품이 된 물건이 있었으니 바로 청소 테이프입니다. 바닥이며 침대며 떨어진 머리카락을 줍기 바쁜데요. 에이, 머리카락이 매일 차도 이리 많이 빠질까. 아, 속상해 죽겠어. 에이, 머리카락 좀 안 빠질 수 없나. 이렇게 많이 빠지고 진짜 못 살리겠어. 속상해서. 청소기를 수시로 돌려도 잠깐뿐. 돌돌이를 돌려봐도 머리카락 항상 많이 남아요. 그래서 청소기를 돌립니다. 하루에 100가닥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 의심. 거울을 볼 때마다 휑한 정수리 때문에 한숨만 늘어간다는데. 여, 정수리. 여자로서 나가면 자신도 없고 또 남 보기 부끄럽고 그렇죠. 콤플렉스인 휑한 정수리를 가리기 위해 흑채를 사봤습니다. 이리저리 뿌려보는데요. 처음이라 서툰 모습. 어휴, 얘는 결마독해. 이 뭐야, 약이 자꾸 떨어지네. 바닥에 떨어진 흑채가루. 머리에는 군데군데 떡진 자국까지. 묵기만 하고 짜증나 죽겠네. 영양제도 그 먹어볼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진작 관리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돼요. 탈모를 초기에 관리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는 주양자 씨. 주양자 씨의 정확한 두피 상태를 알아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뿌리는 그래도 하얀 부분이 좀 남아있네요. 다 죽어있는 모공들이 지금 다 있네. 털이 다 빠진 부분들이. 검사 결과 모낭 밀도가 낮은 탈모 상태. 여성형 탈모는 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 수가 줄어드는 증상을 말하며 대부분 윗머리 부위에 나타납니다. 초경 이후에는 어느 시기나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4, 50대에 처음으로 탈모를 호소하고 나이가 들수록 탈모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. M자 탈모가 주를 이루는 남성 탈모와 달리 여성 탈모는 이마선은 유지되는 게 특징. 잠시 후 집 밖을 나선 주양자 씨. 누가 볼세라 걸음을 재촉하며 잔뜩 움츠린 채로 길을 걷는데요.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 바삐 걸어갑니다.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접어들고 잠시 쉬어가는 양자 씨. 아유, 힘들어. 아유, 힘들어. 모자로 감췄던 휑한 정수리. 탈모가 찾아온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의식된다는데. 사람이 좀 시선이 무섭고 머리를 항상 내가 나가면은 머리 볼까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. 탈모로 외모 만족도가 낮아지면 자신감이 떨어져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. 탈모가 한 50대. 50대부터 배경이 끝당으로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엄청 길이 빠졌어요. 세수 때 막 건졌어요. 새까만 머리를.